안녕하세요. 다육사랑 호국사랑입니다. 이거 그때 12월 1일 날 루비 네크리스 루비 목걸이하고 같이 그때 오다에서 온 건데요. 녹영 발리게시예요. 입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노란색하고 녹색하고 섞여 있죠. 이게 조그만 케이스예요. 요거를 갖다가 이긴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게으름 떠느냐고 얘를 분갈이를 않고 그냥 내버려 둬 가지고 얘를 흙을 따로 털지 말고 그대로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요. 그냥 분리되는 애라서. 오, 뿌리도 거의 없네. 뿌리도 거의 없어요. 그냥, 어우, 콩알 같은 게 그냥 막 떨어지네.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. 조그만 파랑 콩 달린 것 같아요, 콩. 만두콩. 제가 이렇게 늘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안 샀었는데 유튜브 보니까 너무 예쁘게 늘어지게 예쁘게 키우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부러워서 또 이거를 샀습니다. 산지한두달 됐. 12월 1일 날이니까 1월, 2월. 두 달 되네, 두 달. 두달 거의 가까이 되네요. 분갈이를 안고 있었으니. 추워서 잘못하면 죽일까봐 날씨도 습하고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 집에서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분갈이 해줍니다. 얘는 끊어서 보니까 끊어서도 삽목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놔도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얘가 얽힌 데서 또 뿌리가 얽히석이 나왔네요. 뿌리가 잘 나오는 애긴 잘 나오는 애긴 잘 나오는 애네. 몸이 여기저기서 뿌리가 나왔어요. 늘어지는 애는 늘어지게 해놓고. 이제 분갈이 해줬으니까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아직은 조금 해가지고 콩이 작아가지고 부실이에요. 부실해 몸이. 워낙 작은 게 와서 작거나 그래서.
근데 뿔 흙을 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. 뿌리가 나오게. 오, 이렇게 하니까 흙이 너무 쑥 들어가네. 너무 쑥 들어갔어요. 더 넣어야 돼요. 얼음이 푹신푹신해서 물 주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여기다 반을 스티로폼을 채웠더니 얘가 스티로폼 사이로 흙이 자꾸 사이로 들어가는가 봐요. 칠 때마다 흙이 들어가네. 처음에 그걸 가늠을 못하고 집어넣네. 아유, 너무 열이 내라. 진짜 분갈이하기 어렵네, 얘는. 분갈이하기 어려워요. 끝났습니다. 얘 죽어 털어주면 될것 같아요. 벌레계시라고 노란색이 껴서 예뻐요. 이렇게 제가 화분갈이 되게 쉽게 하는데 얘는 진짜 어렵게 했어요. 다 됐어요. 다음에 예쁘게 늘어지게 예쁘게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다시 영상 담아서 올리겠습니다. 다육사랑 홍옥사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